자, 우주센터의 라운지로 가봅시다. 시체가 발견된 곳이에요. 여기가 아오이 씨의 살해의 장소인가? 라고. 라운지라는 장소예요. 단면도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중앙동의 3층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예, 호시나리 일행은 제일 발사대에서 이 라운지까지 도망쳐왔어요. 어이, 거기! 뭘 멋대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경찰관이. 우리들, 호시나리 씨의 변호인이에요. 사건 조사하러. 안 돼, 안 돼! 허가가 없으면은, 경시총장이라도 조사 못한다라느니. 경시총장? 맞나? 여튼, 반형사한테 혼난다고. 나로우드가, 반형사가 있는 거구나. 라고. 반영사라면 제일바스대의 통로에 있어. 제대로 허가를 받고 오라고. 맡겨두세요. 반영사라면은 반영사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거는 제가 아주 잘하지요. 주특기예요 라고 하는데. 자,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줄까 라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1발사대의 통로로 가려면 저 파란 로켓 마크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네요. 라고. 원래 저 문 어디서 본 적 있는 걸? 라고. 나루치 눈썰미가 있네요. 라고. 그래요. 보안 문은 호시나리 씨 일행이 발사대 통로에서 도망쳤을 때 찍었던 지나갔던 문이에요. 이 문이구나. 지금은 지문 인증이 해제돼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가보도록 해요. 라고 해서 일단 조사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가봅시다. 우주센터 제1발사 통로. 건너편은 막혀있네요. 여기가 제1발사대와 중앙동을 잇는 통로구나. 호시나리 씨는 여기서 탈출했다는 거군. 네, 이 통로가 제1발사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안쪽에 테이프가 쳐져 있는 걸? 발사대로 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여기 사건 당일에는 연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발사대는 불바다였지. 네, 호시나리 씨도 무서웠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반영사는 어디라고. 저건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느니 중얼거리고 있어요. 길을 망설인 것 같아요. 여기 일직선인데. 변호사 일행! 어서오세요, 우주센터에. 어서오게, 우주센터에. 느긋하게 휴가라니. 잘나셨구만. 로켓 구경이라도 왔니? 라고 하니까 대답으로 당신과 똑같이 사건 조사하러 온 거예요. 나루도씨, 반영사님이 정보를 내는 걸 망설인다면 우리 두 사람이 곤란해하는 거 어때요? 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걸릴 거예요. 알았죠? 사건의 정보라. 좋아. 기꺼이 제공하도록 하지. 예? 원래? 경사와 변호사. 함께 손을 잡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 또한 저스티스. 자, 가져가라 도둑놈들아. 왠지 평소랑은 상태가 다른데요. 오늘의 반형사님은. 마침 잘 됐잖아. 이쪽도 정보가 필요했는데. 라고. 하고 싶었나 보지? 형사를 또 낚는 거를. 기꺼이 주니까 오히려 석연치 않아 하는데. 반형사. 현장을 조사할 권한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허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있어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곤란한걸.
그야 그야 어렵지 않지. 현장에 지시를 내도록 하마. 내키는 내킬 때까지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조사해줘. 괜찮다면 과자라도 준비해줄까? 어깨 잘 주무르는 부하도 있어 라면서. 아주 서비스 정신이 충실하구나. 나루도씨, 오늘의 반영사님은 기분 나빠요 왠지 라고. 폭파 사건 때 머리라도 맞은 거 아닐까요? 뭐 상관없잖아. 이쪽이 더 다루기 쉬운데 라고. 반영사는 사건 당일날 우주센터에 있다고 했죠. 센터에 경비를 하고 있었다. 로켓 발사라는 거 경찰이 경비하는 거군요. 그 말 그대로야. 하하하. 경비 중에 폭발이 일어나서 즉시 피난 유도를 행했다라고. 그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 처음에 폭발한 거는 중앙동의 2층 부분이야. 직후에 제일 발사대 로켓에 설치돼 있었던 폭탄이 폭발했어. 그러니까 바로 쉘터로 스태프들을 피난시킨 거야. 쉘터요? 그래, 이 우주센터에는 지하에 피난용 쉘터가 있어. 사건 등의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라고. 폭발이 났을 때 반영사는 어디쯤에 계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4층을 경비하고 있었다. 아주 큰일이었어 라는 고생이었어 라고. 폭발의 영향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거든. 거기다가 2층은 계단도 무너져서 그 아래로 갈 수가 없었어. 그럼 지하 쉘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층 창문으로부터 군난사다리를 내려서 탈출했다라고. 피난사다리를. 접기 형식의 불안한 녀석이지만 아래까진 닿는 길이가 있었어라고. 나는 사다리를 내리자마자 사람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 둘러본 다음에 전원을 피난시키고 마지막에 나도 대지에 발을 들였다라고 해야 되나? 고생하셨군요. 하지만 피난 사다리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라고. 예,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또 제공하도록 하지. 유가미 군한테로 비밀로 말이야. 평소에는 유가미 검사한테 완전히 입막음 당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실은 사건의 목격자가 또 있어. 오늘은 진짜 엄청 협조적이네요. 좀 지나칠 만큼 협조적이에요. 그 목격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목격자는 4층에 있었던 우주센터의 직원이야. 아까 전에 말했던 피난 사다리를 내려가던 도중에 3층인 창문으로부터 라운지를 봤다고 해. 그 말은 창문 바깥에서 현장을 봤다는 말인가요? 그래, 그 말대로 우연스러운 목격자라는 거지. 애당초 뭐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고,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고. 뭐야, 그게 중요한데. 하하하. 사정정신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아직 센터 안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거라. 4층의 직원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엄청 협조적이네요. 기분 나쁠 정도로. 실은 그게 그거야. 역시 뭔가 사정이라도 있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이만 실례하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태도가 좀 대체 뭐야 저거. 누가 봐도 사정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해요. 그래야겠다라고. 뭐 조사의 권한도 얻었으니까 라운지로 돌아가 볼까? 라고 하니까 돌아가 봅시다. 뭐 뭔 일 있나 보죠. 라운지 위에 저 의자는 훈련용인가? 여튼 무시각 우주센터 라운지. 아 당신들! 반형사로부터 조사 허가가 나왔어. 필요하다면 과자라던가 어깨 좀 무르니기도 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여튼 허가도 나왔으니까 조사해볼까? 분명히 라운지가 있는 건 중앙동의 3층이었지. 여기에서 아오이씨가 살해당한 거야. 라운지에 있었을 더인 제3자에 의해서. 그렇다면 라운지에 뭔가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목표는 그 제3자의 흔적을 찾는 거야. 그러면 바로 조사를 하고 싶은데 다시 보니까 이 방말인데 꽤나 넓은걸. 그러면 이게 도움될 거예요. 뭐야 이건 팜플렛이잖아. 관광객용인가? 그러니까 예 센터의 입구에 있었어요. 지도도 있어서 편리해요 라고. 아 있다 있다. 라운지에 상면도가 있어요 여기에. 반형사를 만나러 갔을 때 지나간 분도 여기 그려져 있어요. 아, 그 지문 인증하는 분 말이지. 그렇군. 이 상면도가 있으면 조사를 하기 쉬울 것 같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팜플렛을 얻었고요. 그러면 제 3자의 흔적 찾아보도록 해요. 아칸에는 4에서 그 뭐냐 과학조사원을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형사로 전락한 그런 애예요. 그래가지고 조사 도구도 어디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고. 여튼 그 전에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저 창문 바깥에 묘한 생물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 라고 나로우드가. 나도 저거는 그냥 평범한 입체 영상이에요 라고. 그야 그렇겠지. 그야 그렇겠구나 라고. 분명 이 방에 어딘가에 영상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 팜플렛에 적혀있어요.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단서와 함께 스위치도 찾아보도록 해요 라느니. 자 조사를 해봅시다. 언제나처럼 이 화면 자체에서 이렇게 3D의 장점을 활용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서 아예 그냥 카메라 시점을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도 조사하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바로 뭔가가 보이는데 여기. 아닌가? 뭐 그냥 뭐 깨진 흔적 같은 거 아니었어? 이건 산소 캡슐이라고 해. 훈련 후에 체력 회복에 사용한대. 우리들은 우주에서 원래? 짙은 산소를 짙은 산소를 맞춰도 목소리가 바뀌진 않아라고 나로도가. 그래서 세 방향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 여기 조사할 때 밑에 뭐가 보였는데. 이건 뭔가 스위치인가? 모르겠다면 일단 눌러봅시다. 그게 스위치의 철칙이에요. 눌렀더니 그림이 꺼졌어요. 아 입체 영상이 꺼졌어요. 살풍 경악이 돼버렸는걸. 하지만 이걸로 화면을 조사하기 쉽게 됐어. 화면도 조사해보자 라고. 그렇군요. 우리 의자도 조사해볼까? 어딜 봐도 고문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나로드가. 분명 이거 무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도구였었지. 코코네 마치 세계대전에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복서 같은 얼굴 하고 있어. 막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나로도. 나로도 씨, 저거요 저거. 잘 보세요 저기. 뭔가에 파편이 있어요. 파편이 꽂혀 있는데. 저 동그란 거 본 적이 있어요. 산소 분배의 일부분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게 여기 있다는 말은 몸배가 깨진 거는 라운지에 들어간 후라는 게 되겠지. 유가미 검사가 호시나리 씨가 사다리에서 아오이 씨를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는 역시 잘못된 거군요. 여기 올 때까지 두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오도로키는 틀리지 않았어. 살해 현장은 발사대가 아니었었던 거야. 증거로 수집하진 않네. 하여튼 그런 거랑 이건 뭐야? 근미래적인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팜플렛을 보자하니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저건 유원지의 놀이동산의 종종이는 커피컵 같은 거래요 라고. 테이블을 잡고 돌리면은 의자를 빙글빙글 돈대요. 어째서 그딴 게 이런 장소에 있는 거야 하고 나로드가. 천정에 있는 훈련 도구가 너무 빡세다고 느낀 비행사들을 위해서 겉모습도 그리고 몸한테도 편한 트레이닝 장치라고 해요. 아니 저걸 못 버티는 우주에 보내도 괜찮은 거야 나로드가. 이 위에 게 이거를 못 버티면은 의자나 돌리고 있어라고. 피해자의 뭐 위치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피해자인 아오이 씨가 쓰러져 있었던 거구나. 발견신이 이미 죽어 있었대요 라고. 사진이 어딨냐 하니 요렇게 이 마법병 같은 건 뭐니 하니까 아까 전에 말했었죠. 선배하고 같이 법정에 있을 때도 유감의 검사가 말했었어요. 수옥성에 캡슐이 들어있다고요. 그 수옥성에 돌을 말하는 거구나. 몇 년 전에 썼던 탐사기가 5일 전에 돌아왔다고 했었지. 아까 전에 자꾸 어제라고 하지 않았어? 왜 5일 전까지 돌아간 거야 이번에? 여튼 어떤 돌이 들어있을까요? 기대된다 라면. 아마 조산 이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이건 나루루 씨 이거 보세요. 이건 총탄의 흔적이야. 잘 발견했구나. 이거 꽤 크잖아요. 분명 초대형 총으로 쏜 걸 거예요. 아니 나도 탄은 많이 봤지만 이건 평범한 총이야. 평범한 총이 쏜 거야 라고. 그 말은 여기서 총을 쐈다는 건가요? 그러겠지. 이건 중요한 사실이야. 탄화는 남아있니? 없어요. 경찰이 가져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탄은을 메모 놓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사한테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해요 라고 코코네가. 아마 이 근처를 많이 조사해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뭐야 이거? 함정 같은 거 아니지? 네, 더스트 슈트예요. 청소 로봇가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와요. 드디어 청소까지 로봇가 해주는 시대가 되었구나. 다로드가 SF 영화 같지만 SF 영화처럼 로봇가 반란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요. 여기 로봇은 모두 좋은 아이들 뿐이에요. 분명 통로에도 하나 있었을 텐데 만나러 가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거 월면 보행 훈련기라고 해. 그래서 대단한 장치가 있구나.
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월면에선 중력이 약하니까 공중돌기라는 것도 간단히 할 수 있죠. 회전은 물이라는 것 같아. 이 기계에 천장이 붙어있잖아. 그러면 약한 중력을 이용해서 힘껏 뛰어볼게요. 힘껏 뛰기 주의라고 벽에 제대로 써져있는데? 그럼 이거 대체 뭐에 쓰는 건가요? 월면 보행 훈련기라고 처음에 말하지 않았니? 라느니. 이거 말이죠. 천정 점프 주의해가지고 머리 박는 거. 그리고 이쪽 틈새에 뭔가 빛나는 게 있어요. 아, 뭔가 빛나는 게 있어요. 좋아, 뚜껑을 열어볼까? 뭘까요, 이거? 금속재 뭔가 쪼가리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매우 작지만 이거는 총탄이야. 직경은 2-3mm 정도 될까? 구경으로 말하자면 19경 정도? 구경이라는 거 총구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보니까 19경의 총이라니 난 들어본 적 없어. 이거 엄청 특수한 총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나 조그만 총을 평범한 권총으로 쏘려고 한다면, 조그만 탄을 평범한 권총으로 쏜다고 한다면, 발사하기 전에 구겨져서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아니, 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톡 떨어질 것 같다고. 고정이 안 돼가지고. 총 자체도 꽤나 작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나오면 어떡하. 어째서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걸까요? 상면도로 보면은 아래쪽에 왼쪽에 남쪽 문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쯤이죠. 여튼 시체에서도 떨어져 있고 조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은 걸까요? 라고. 반영사가 이건 놓쳤구나. 이건 내 비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평소엔 잘 못 찾아요. 게임이니까 좀 편하게 해주는 거지. 그거 말고 또 해야 되는 게 뭐 있지? 지문인식기 정도를 저쪽을 볼까? 여기 문에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뭘까요? 이 커다란 스위치는? 거대 가스, 뭐, 난로라도 점화하는 걸까? 형태는 닮았지만, 난로가 아니구나. 저거 그거구나. 가스레인지? 여튼. 형태는 닮았지만, 뭐, 다를 거라 생각해. 라고. 뚜껑도 달려있어가지고, 막혀있는 것 같고, 라는. 무슨 스위치인 걸까? 라는 뭐라는 이 하네요. 가스레인지 외에 불을 붙이는 거, 설마 로켓의 엔진 같은 걸까요? 여기서 엔진 점화하면은 타기 전에 떠나버리잖아. 수수께끼 스위치라고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근데 3D 울렁증이라기에는 좀 애매한 게 애당초 화면 자체는 안 움직여요. 좀 크게 몇 단계 몇 군데만 이렇게 보면서 그 전환하는 것만 좀 3D 같은 거지. 이걸 갖고 울렁증을 가지시면 좀 곤란한데. 지문 인증을 위한 기계 같아라고. 이 검은 데다가 손을 대는 걸 거야.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안 돼! 이건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야. 멋대로 지문 묻혀가지고 용의자 취급당해도 난 모른다? 그럼 포기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발사 통로로 가는, 발사리 통로로 가는 보안 게이트죠, 라고. 뭐 별 얘기 없어요. 문 옆에 있는 게 지문인식 장치라던가. 그러고 보니 유감이 검사도 말했었죠.
애당초 젤발사대에 제3자가 있다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은 라운지로부터 젤발사 통로로 들어가려면 지문 인증의 문을 건너가야 하니까. 그걸 지나갈 수 있는 인간은 한정돼 있어. 그러면 폭탄을 설치하는 사람도 한정돼 있단 말 아니야? 그 말은? 그럼 범인은 지문 인증 장치를 돌파해서 폭탄을 설치했다는 건가? 라고 나루도 그 말하네요. 지문 인증 장치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텐데. 짠!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지문 검출 가루예요. 사무소에 있었던 녀석이에요. 대단하구나 라고. 가져오면 뭘 할 수 있어 얘네가? 자 그러면 지문 인증 장치에 지문을 검출해 볼게 라느니. 뭐 내가 하는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이거. 지멋대로 해요. 어디. 아 나왔네요. 지문은 한 사람 것뿐이에요. 그 지문이 누구 건지는 조사해보고 싶다. 뭐 아무리 그래도 증인의 거 아니 범인의 거는 아니겠지. 반영사라면 지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이 문을 비춘 감시 카메라의 영상도 있었지라고. 이거예요 코코네가. 가능하면 이 조금 전에 조금 이후의 영상도 보고 싶은 걸 이라고 나로도 말하네요. 그렇겠죠. 범행의 직전이니까요. 그것도 반영사한테 부탁해보도록 해요. 아마 저런 상태면은 분명 간단하게 보여줄 거예요. 조사를 한번 다 하면은 반영사한테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볼까? 라는군요. 어디 조사 빼먹은 데 있나? 아무튼 이거 3D는 거의 뭐 이 전환하는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이거 자체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3D가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정지화면이랑 닮은 건데 이건 거의 2D 같은 느낌인데.